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을 당부하는 이벤트를 펼친 것입니다. 현장에 유현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관들이 거리에서 주민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 인사를 건넵니다. 장갑에는 불조심을 당부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강동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선 이제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을 고취하고자 이런 행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강동소방서는 이날 거리에서 가래떡을 나눠주는 가래떡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주민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늘 고마웠던 소방관들에게 선물까지 받았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래떡을 행사에 떡을 또 받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가 위험할 때 재난을 책임져주고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강동소방서는 이번 제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대통령 기관 교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봄 강동구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대응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최전선에서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아낸 공로입니다. CNN 뉴스 유현숙입니다.